이렇게 낡은 상황에서도 저희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경준이한테 볼이 좋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문전 시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수비수가 이제 태클하면서 볼이 앞으로 길게 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저한테 볼이 정확하게 잘 와가지고 침착하게 잘 넣은 것 같고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. 골 욕심보다는 일단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상황이 된다면 욕심을 내겠지만 팀을 위해서 더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.